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호랑이 한 마리. 태어난 지 겨우 5개월 된 어린 호랑이였습니다. 러시아 아무르 호랑이 센터에서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버스에 치인 충격에 한참을 누워있던 어린 호랑이는 숲으로 힘겹게 돌아갔지만 다음 날 결국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호랑이 센터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랑이 사체는 야생동물연구센터에 보내졌고 전문가들이 모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경찰까지 나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 중이죠.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 이 호랑이가 시베리아 호랑이, 즉 백두산 호랑이이기 때문입니다. 개체수가 전 세계에 600마리도 남지 않은 야생 백두산 호랑이.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에 등록된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중국, 러시아 지역을 포함해 한반도 전역까지 퍼져 있었지만 모피 등을 노린 밀렵꾼들이 무분별하게 사냥하고 벌목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한반도 지역은 사실상 절멸 상태에 접어들었죠.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해 백두산 호랑이를 보호하고 국내에서도 백두산 호랑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멸종 위기를 벗어나기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고 터전을 빼앗긴 백두산 호랑이. 언제쯤 그들이 터전을 되찾아 멸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